여러분. 오늘은 제가 네일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네일에 아무 색깔이 없죠? 그저께 지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지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쁜 네일을 싹 다 지웠습니다. 진짜 속상했어요. 완전히 속상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일을 새롭게 받으러 가는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카메라도 켜보았어요. 꼬달리 미스트. 오, 시원해. 제가 네일을 지운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 시르코토 솜의 요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를 덜어서 발라줄게요. 요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는 제가 가을 겨울이 되면은 항상 꺼내서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제 네일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언니 네일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리고 뭐 네일하는 것도 브이로그로 찍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에 한번 네일하는 장면을 찍어볼까 해요. 과연 또 어떤 예쁜 네일이 탄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연광으로 찍으니까 좋다. 그죠? 자연광이 짱이야.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오늘은 크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발라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헤라 썬메이트 프로텍터. 이게 다 써가지고 나올런가 모르겠다. 나온다. 완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 지금 온몸을 너무 아파요. 어제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진짜 다 뻐근하고 너무 아파요. 종아리도 너무 아프고. 왜 아픈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나오니까요. 꼭 봐주세요. 피부 광을 내주는 거는 확실히 썬메이트 프로텍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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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요 클리오 킬 커버 쿠션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퍼프는 이렇게 검정색이고 좀 퍼프가 넓적하고 큰 것 같아요. 다른 쿠션들에 비해.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쿨링감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엄청 뽀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막 광이 나지도 않고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가 피부표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바를 때 근데 진짜 촉촉하게 발립니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클리오 쿠션은 한번 써봤었는데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네요. 오늘은 손이 가는 대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진짜 말없이 눈썹만 그런 것 같아. 오늘은 되게 말이 없냐. 브로우카라는 마몽드 투스텝 퍼펙트 브로우. 투스텝 퍼펙트 브로우. 이건 뭔가 좀 바르기가 살짝 불편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파우더 처리를 조금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예능 같은 거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이거는 더툴랩 152번 브러쉬예요. 저는 팬텀싱어랑 아는형님. 팬텀싱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시즌1 때부터 진짜 좋아했었는데 시즌2도 너무 재밌어. 다들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워.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멋있어. 오늘은 이 스틸라 팔레트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 손가락으로 빠르게 빠르게 블렌딩. 틸라 팔레트가 좋은 것 같아. 색깔 구성도 괜찮고 발색도 잘 되고 가로 날림은 아주 살짝 있지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컬러. 이걸 차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살짝만 눈두덩이 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그 다음에 맨 밑에 컬러로 살짝 음영감을 끝쪽에 제일 진하게 그려서 눈이 깊어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 다음 아이라이너. 뷰러. 여러분 급한 게 보이시죠? 맞아요, 급해요. 막 이렇게 꾸물거렸더니 벌써 시간이 빨리 가야 돼. 급하다, 급해, 급하다. 픽서, 픽서, 픽서. 급해도 할 건 다 해야 돼. 급해도 해야 돼. 마스카라. 언더에도 살짝. 쉐딩! 이거는 더툴랩 153번 브러쉬예요. 오늘의 블러셔는 토리드라는 나스 블러셔예요. 이거를 살짝 묻혀서 진짜 살짝만. 얘도 은은한 펄이 들어있거든요. 더 이게 빛을 받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나스 블러셔인데 메들리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또 브러쉬에 묻혀서 광대 쪽에 한 번 더 톡톡. 오늘은 블러셔를 강조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블러셔를 진짜 강조해서 볼따구만 보이게. 그 다음에 오늘의 립은 바닐라 코 립 드로우 매트 블라스트 스틱 MPK03. 이거 진짜 이뻐요 여러분. 예쁘다. 색깔 진짜 예쁘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입생로랑 틴트를 아주 살짝만 발라줍니다. 짠! 와, 바빠도 할 건 다 했다, 그죠? 오늘의 컨셉은 말린 장미 컨셉? 그러면은 저 이제 머리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요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겨자? 맞나? 머스타드? 색상의 니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요 귀걸이를 착용해줬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 귀걸이랑 옷이랑 매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DL 브이로그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아뿅! A리스트예요. 오늘 무슨 네일을 할 거죠?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말린 장미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예. 예쁘게 해드릴게요. 와. 이제 베이스를 다 바르고 그라데이션 할 거예요. 누드 컬러를 한번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하면 더 예쁘대요. 그래서 지금 누드 컬러를 바를 겁니다. 짜잔. 이거 위에 이제 우리 데코할 스톤이 우유빛이라서 더 예쁘겠다. 매칭이 더 잘 되지. 짠! 이제 요것들을 붙여볼 겁니다. 예쁘겠죠? 짠! 완성!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완전 예쁘죠? 블링블링. 끝! 끝!